예, 에어텐트 장우 산업에서 이 에어맷 텐트를 이렇게 전시를 하고, 예, 이거는 에어매트입니다. 예, 그래서 풀 세트로 에어텐트 풀 세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설명을 하고 또 직접 보니까 굉장히 편해요. 예, 텐트 사용하기도 편하고 상당히 내부도 잘 돼 있고, 예예예, 이 굉장히 예예예 이렇게 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텐트가 우리 그 코로나 시대 때 이 텐트로서 다 이 장우 산업에서 납품을 했답니다. 그런데 장우 산업 이 사장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요번 킨테스 전시회에 이렇게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예. 아이고. 예예. 그런데 이게 텐트를 보니까 저도 지금 구매 계약을 했는데 풀세트로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는 제가 이 업을 한지 한 거의 40년 가까이 돼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공기 구조물로서는 아마 저 대한민국의 1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저희가 이제 대형 텐트를 소방서 지휘본부용이라든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라든지 산불조심 지휘본부용 텐트를 만들면서 요 작은 텐트를 만든 거예요. 캠핑 텐트를. 아하. 이번에 워낙 반응이 좋아서 야야. 지금 이렇게 홍보도 할 겸 저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제가 요 텐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에어빔 자체가 중국산하고는 틀립니다. 저희가 소방서 납품용 이런 튜브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도라든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빵꾸 나도요, 그냥 바로 끼워서 쓸 수가 있고, 그 빵꾸도 거의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야, 야. 그리고 이제 바람 엮고 빼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여기 밸브가 있거든요. 야. 밸브가 있는데 요 밸브 요거를 눌려서 4분의 1 바퀴를 돌려서 눌리면은 바람이 갑자기 빠집니다. 이 절반 정도를 내려 접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포장하실 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바람이 빠지시면은 야, 야. 다시 요 밸브를 돌출을 시켜주세요. 야, 야. 그리고 일단 자동으로 바람이 빠집니다. 아, 허비 끼네요. 예, 과거에는 막 손으로 빼고 했는데 요즘 기계가 다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빠지면은 갑자기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막아갖고 접으시면 됩니다. 아, 설치는 예. 또 어떻게? 설치는 이거 뭐 3분도 안 걸리네요. 금방 들어갑니다. 네. 오! 이렇게 해서 그냥 붙이면 저절로 자리가 붙습니다. 뭐 집안테가 뚝딱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예. 꽃대도 어디 가는데 막 간지간 씨름 말 필요도 없고요. 예. 땀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 오. 예, 서서히 예. 에어를 넣으니까 이렇게 뭐 3분이 아니라 2분밖에 안 돼. 2분도 안 되네요. 오, 집안테 됐어요. 야, 박수. 이제 실감 나네요. 예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실감 나니까 우리 장우 산업 이 킨텍스 이렇게 와서 전시도 하고 하시는데 우리 사장님 진짜로 예, 존경합니다. 예, 아이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예, 상당히 홍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